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이 시간은 와타나베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 언론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정세, 특히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와타나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좀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최근 좀 바빴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건너뛰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이제 건가요? 내일이면은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예. 내일 오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고 네.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있습니다. 정상회담. 예.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일본에 갔나요, 지금? 다 일본에서 만나나요? 네, 일본에서, 도쿄에서. 도쿄에서. 내일 오전 오후로 일정이 예, 있습니다. 한중일, 한일. 예. 예. 65년 만에, 6년 5개월 만에 처음 만난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을 하신. 처음으로 하고요. 가시고, 또 한국 정부가 6년 네. 5개월 만에 가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준하여 이렇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서 제일 큰 신문사인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다고. 그런가요? 있는 신문사.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가 확실히 잘 되는. 그군요. 이분이 워낙 언론 플레이를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럼 어떤 언론에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일문일답을 하셔서 그 전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이 실렸는데 예. 모두 11개의 질문을 했는데요. 네. 제가 다 읽어본 소감은 일단은 모범답안.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대답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내용. 원고를 보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이것이 청와대에서 원고로 받았다고 합니다. 원고를 받아서 직접 이렇게 대면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요? 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미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터뷰라고 할 수가 없네요. 서면 인터뷰네요, 서면. 서명 인터뷰. 예. 서명 인터뷰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쭉 이어가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한 후에 약속을 어겨서 다시 핵개발을 해온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것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에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이 있어서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 간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비핵화와 핵이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날 김정은은 비핵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 번. 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마치 김정은이 위원장도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했던 것처럼. 네네. 이런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위험성도 있고요.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도 보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전혀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김 예.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는 곳 그리고 예. 이것을 공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아,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전망을 밝게 하는 의미 있는 예,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뭐, 그 원래 풍계리 거기는 아홉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네. 이미 뭐 사용 불가능한 그러게 말입니다. 지역이었죠. 예. 예. 어쨌든 예, 그렇게 또 말씀하셨군요. 예. 또 다른 네, 그리고 이어서 물론 그 미북 정상회담은 아직 개최되어 있지 않고 비핵화를 예. 향한 구체적인 소지가 담보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반대로 과거에 북한과의 핵 문제에서 합의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이번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의 한테서 받은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나는 미북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미북 간의 신뢰가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되도록 모든 가능한 한 역할을 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계 제국하고도 긴밀하게 연유를 할 것입니다. 라는 아주 그 뭐 당연한 그 모범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역시 이 기자가 완벽 및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확실한 대답을 기대해서 확인하려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그 표현은 비하고 뭐 보신 바와 같이 센주계로 보신 바와 같이 예. 완벽한 비핵화와 핵이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라는 예. 애매한 표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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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다른 그 네.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듣기 문 대통령이 간조해서 좀 길게 대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 예.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그 간조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아, 예.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네. 여기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일곱 번째 질문이 그 질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한 1년 가까이 활동한 기간이 있었고 그때 많은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강연회도 열고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깊기도 하고 또 일본어도 잘 구사하셔서 일본 일반 국민들과 그런 그 역사의 그 깊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과의 그 깊은 커넥션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오부지 수상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1998년도에 이란 공동선언에서 20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20년, 딱 20년이 됐습니다. 예. 대통령은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 주임하시고 나서 어떤 식으로 활동해 오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그 한일이 함께한 역사는 2000년 이상이 됩니다. 교류 협력이 꽃이 만개했던 시기도 있고
어둡고 불행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 나는 역사 문제와 별도로 한일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네. 아, 제가 대한 외교 기조로 하고 있는 이 투 트럭, 두 가지의 길, 투 트랙 네. 어프로치. 투 트랙 어프로치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총리가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예. 공동선언의 예. 전신과 축을 같이 합니다. 이 선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해서 선대의 유도자들이 고심한 산물이며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비전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언 가운데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서 화해와 성님 우호 협력을 위고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 시대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향한 해법은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의 전신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김대중 전신을 계승하자라는 것이 핵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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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핵심인데요. 그러면 김대중 전신이 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그냥 외현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명분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여기서 뭐 신문사가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그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선례를 나타낼 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아름다운 말로 다 이렇게 꾸며져 있는 대답입니다. 굉장히 이것만 읽으면은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끔같이 예. 되기만 하면 얼마나 예.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왜 제가 김대중 전신이 그토록 위험한가라는 것이 아주 그 심각하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런 책을 제가 좀 접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한국을 파멸에 이끄는 남자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누가 썼나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도현 씨라는 저기 한국 논단 네. 대표셨습니다. 네. 원로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 일본에 남아있는 그 자료를 찾아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저기 다는 지금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그렇군요.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굉장히 다음번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이요. 한국분이 출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는 안 나와 있고 일본어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출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를 다뤄서 이걸 꼭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서비스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장섭 선생님에 대한 황장엽 선생님 그 한장섭 리스트라는 그 한장섭 선생님이 만명에 오셨을 때 있었어요 리스트 황장엽 리스트 그 확실히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없다 그랬는데 했는데 거죠.
네, 이것이 뭐 글쎄요, 200명이나 되는 리스트인지 3, 40명이 되는 리스트인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북한하고 그 한국 내에 그런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굉장히 깊은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인사의 그 리스트에 첫 번째 김대중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저게. 네. 예, 그런데 그 이게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우야무야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왜 이렇게 그 걱정이 되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개되는 것을.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이것을 무서워해서 이것을 그 찾으려고 네. 많이 찾았다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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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환장용 리스트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있다면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 김대중이 제한 미국 대사관 그 CIA TIF BC 이 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BC를 접근해서 BC 자택까지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끝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 CIA의 그런 극장의 그 환장용 리스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번에는 그 김대중 자택에 이 인물을 또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장을 같이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더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 B씨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은 그 키극의 정보위원회 권영회 안기부장이 예. 그 환장용 리스트는 없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네.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미국 CIA에 의하면 환장용 리스트라는 것은 없었다. 그거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알려고 했고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요? 예, 예. 그 책을 좀 한번 요약을 해서 네. 예,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환장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네, 근거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네. 한 내용인데, 근데 이것을 저도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닮았다, 너무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까 집권 세력, 그러니까 좌익 정권 입장에서.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사는 모조리 그 감옥에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 그래 그런. 아 그때도 그랬군요. 네, 이때 그랬습니다. 이때 이분 이 초자 이분도 그런 불리익을 당하셨고. 네, 불리익을 당하셨고. 예. 예.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언론인들도 2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예, 이런 예, 예.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고 네, 그랬군요. 이렇게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미우리 신문 인터뷰에 응해서 김대중 전신에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이 책을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지만 확실한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일본 국내에서 활동했던 내연 그러니까 납치 당하기 전에 그런 극좌 그 운동권 세력 그런 곳에 가서 강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많이 그런 증거가 있는데 다시 그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는
절대로 공산주의, 그리고 그런 단체를 모조리 연을 끊고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어. 관계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네.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네. 예, 그런 그 학생 운동권 자익단체가 극좌 그런 운동권 학생들하고 그런 단체 그러니까 일본 초청용 관련된 그런 단체하고도 일제 그런 관계를 끊고 네. 마치 중도 대통합을 이루는 네. 대표 인사인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 해왔다. 예, 예. 예.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아, 뭐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다 다음 말씀, 시간에 네. 그 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 여미우리 신문가의 그 최초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그 김정은은 한 번도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완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예, 선포를 했다고 이렇게 그 일본 언론에 얘기를 했고 또 김대중 정신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김대중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는 네. 이도영 선생께서 직접 쓰신 네. 김대중 한국의 한국을 파멸에 이끄는 그, 남자 예, 그러니까 한국을 네. 파멸로 이끄는 네. 남자라는 그 제아의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